皆さん、こんにちは。자, 6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교시까지 고개 아플 정도로 정말 분발하셨는데요.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꽤 쉬웠었죠. 지금까지 수능 일본어를 몇번 경험하셨거나, 혹은 기출을 많이 풀어보셨거나, 혹은 처음으로 일본어를 문제풀이로 경험해 보신 분도 아마 쉽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응? 쉽다고요? 나는 일본어 처음 풀어보는데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라고 하시는 학생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난이도였냐 하면 제가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 그렇죠, 영상 캐스트에서 만났을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이번 시험은 평가용이 아닙니다. 반드시 유형파악만 해주세요. 라고 강조드렸는데요. 비록 문항을 많이 틀렸어도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구나라고 파악이 될 정도로 좀 쉬운 어휘, 쉬운 문법이 많이 구성되었던 그런 시험지였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내후년도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는 학습자분들이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나의 기본 어휘, 기본 문법, 총 복습용 문제다, 문제집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전체적으로 1번부터 30번까지 기본 중에 기본 어휘, 그리고 어렵지 않은 기본 문법으로만 충실하게 구성된 시험지였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소다, 요다, 라시, 추측, 조건, 가정용법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고, 맨 마지막 포스터에서 어미 활용에서도 마스형, 그리고 의지형, 딱두 가지 문법형만 알고 있어도, 즉제 수업의 스텝 1까지만 들어도 풀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었어요. 자, 기본 어휘는 늘 말씀드리지만 빈출됐던 어휘가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으므로 나중에도 강조를 드릴 겁니다만, 여러분들 반드시 지난 절대평가, 실은 어휘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시절의 문항, 즉 1번부터 5번까지는 반드시 반복해서 풀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사소통, 독해 난이도가 완화됐다였는데요. 실은 제가 이런 말씀 종종 드리죠. 상대평가 시절 어려웠어요. 그런데 절대평가가 되면서 쉬워진 이유는 정말 의사소통과 독해가 쉬워지면서 부담이 적었거든요. 문제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요. 그렇게 그동안 쉽게 나왔던 의사소통과 독해 난이도가 더 쉬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대화문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림만 보고도 정답을, 1초도 걸리지 않고 정답을 풀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 문제도 있었어요. 독해 같은 경우는 실은 저도 몰랐던 어원 혹은 명절의 어떤 풍습,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래서 저도 끝까지 읽어보고, 아, 그래서 이런 거였어? 라고 알게 됐던 문화들도 실은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독해 난이도도 어떠한 대화문이라던가, 혹은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문화 아이템이라던가, 정말로 어렵지 않은 내용들로 구성된 그런 독해 지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독해도 많이 줄었고, 게다가 한국어 선택지를 제시한 문항들도 많았죠. 따라서 정말 독해에서 시간이 확,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더더 다른 문항에 집중하고, 이렇게 쉽게 마음 편하게 다루어 볼수 있는 시험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9월 이제 모평은 우리 평가용으로 풀어봐야 되는데, 자, 실전, 즉 수능 대비를 위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공부하면 좋은가? 일단 암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으셔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소 문법 진도를 다 밟지 못했고, 이 문법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의사소통, 단순 암기요, 기본 어휘, 범위 줄여드렸죠. 기출 많이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렇게 기본
반복 암기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정말 많아졌고, 그 문항조차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독해도 난이도가 완화됐다는 얘기는 내용이 정말로 문화를 알고 혹은 어원을 알아야 풀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단어의 밑줄을 그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파악이 될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로 완화됐거든요. 따라서 기본 어휘의 암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엉덩이 무겁게 책상에 앉아서 반복 암기하는 그 소중함을 새삼 다시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한국식 표현에 주의하세요인데요. 그동안 살짝 좀 드물었었던 한국어로 만든 일본어, 즉 콩글리시 같은 일본어, 저는 이것을 바로 한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표현들이 조금 많았죠. 한국어로 분명히 또박또박 해석하면 맞을 것 같은 조사의 쓰임이라던가, 혹은 그런 의사소통, 이런데 살짝살짝 걸려 들어갈 수 있을 뻔한 그런 함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한국식 표현에 주의해야 하는 그 방법은 여러분들 일본어의 단어를 액면 그대로 외운다기보다는 어원을 생각하면서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런 새해 인사 표현은 그래서 1월 1일 이후로만 쓸수 있구나. 12월 31일 전에는 쓰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면서 암기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조함은 금물이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솔직히 우리 28번 문항 같은 경우는 경어가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기본 문법 다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문법의 난이도가 깊이 있게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의 접속, 그리고 이 패턴화만 익숙시켜 놓으면 되기 때문이거든요. 남은 진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획, 그 계획 변함없이 천천히 밟아 나가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더 강조드리지만, 빈출됐던 어휘들, 빈출됐던 표현들이 계속해서 빈출되고 있으므로, 기출, 지난, 절대평가, 실은 상대평가 시절의 문항까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신다면 아마 익숙한 수능 시험지가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이번 시험 어땠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능 시험지, 즉 모의고사 시험지는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나뉠 수가 있죠.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보통 문자 암기했는지, 어휘 성실하게 외웠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보통 기본 어휘 늘 말씀드리지만 빈출 어휘 계속 빈출되고 있고, 한자 같은 경우는 쓸수 없어도 그 모양 비슷한 한자 헷갈리게 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한자를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히라가나 스펠링으로 또박또박 쓸수 있는지만 확인합니다. 결국엔 기본 어휘 암기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수준으로 더 쉬워졌어요. 다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동사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에 있다라고 했는데, 요번에도 동사 하나, 이형용사 하나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다이어는 보통 이렇게 두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카타카나 어휘도 비슷한 글자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난이도가 완화됐죠. 더 이상 장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자, 의사소통 문화 독해 어땠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황별 의사소통, 자, 인사 포함해서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반사적으로 이 말로 받아치는, 즉,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반사적인 의사소통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AB의 대화문은 역시 대화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림으로 제시되기도 했어요. 이 그림 보면서, 지금 자고 있잖아? 그럼 잘 자. 오야스미나사이가
실은 읽어보지도 않고 1초 만에 풀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로 더 쉽게 제시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인사, 상황별 의사소통, 제 교재에서는 140페이지부터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실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몇 시간 잡고 외워도 자,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아주 많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반가웠었죠. 관용적인 표현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요. 독해 형식으로 알려주는 형태로 하나 나오기도 했고요.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 살짝 말려들 수 있었던 문항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조사를 물어보는 문항에서요. 27번이었죠. 그래서 관용 표현도 여러분들이 조사의 용법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리스트 만들어서 깨알같이 외우는 그런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쉬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화 독해. 늘 항상 정보 읽기, 문화 전통, 아이템, 사회의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보 읽기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재미있어라 하는 문항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쭉 읽고 선택지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정말 진짜 그래? 라고 맞춰보는 형태로 퀴즈 풀듯이 풀수 있는 이 정보 읽기의 표조차도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나왔었어요. 자, 문화 전통 아이템을 물어보는 것. 7번이었나요? 8번이었나요? 7, 8번에서 하나. 우리 눈에 익숙한 아이템, 그림 나왔었고요. 그리고 사회의식이라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자, 쭉쭉 읽어보면 정말 쉬웠던 인사표현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정말 쉬운 어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독해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시간이 정말 줄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문법 문형. 아직 6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진도를 밟지 않았다는 걸 아는 출제자분들이시기 때문에 많은 문법 문형을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 가정, 추측 표현, 수동태, 사역 이런 것들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기본 삼품사, 즉 동사, 이 형용사, 그리고 나 형용사. 이렇게 세 품사의 기본 어미 활용은 반드시 6월에도 물어보므로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 스텝 1만 들었어도 이해하고 풀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습하셔서 끝에 있는 어미 우단, 이, 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뉘앙스 물어보지 않고 조사도 아주 자잘자잘한 집요한 용법까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문형도 어렵지 않았고요. 다만, 실은 지금 6월, 그것도 6월 초라면 아직은 경어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은 학습자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28번에서 약간의 경각심이라고나 할까요?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하나 있어야지라고 제시했던 경어. 혹시 알고 있니? 들어본 적 있니? 공부는 해봤니? 라는 형태로 제시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어 어려워 보이지만 정말로 깔끔한 그리고 명확한 공식이 있는 표현입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 가을쯤에 공부하시게 될 테니, 아직은 이런 문제가 있었지. 나 나중에 경어 공부하면 다시 한번 28번 풀어볼 거야. 라는 정도로 마음 가볍게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이번 6월 모의고사, 이렇게 쉬웠어요. 혹은 유형만 파악하세요. 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그래도 시험지 접어서 책꽂이에 넣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어휘에 충실하고 기본 문법에 충실하기 때문에, 아, 6월 모의고사에 시험지에 있는 어휘만 내가 확보해도 9월 모의고사와 수능이 정말 쉬워지겠구나. 이 어휘들 빨리 이 시험지만 다 외워야지 라는 형태로 아까 암기의 중요성 강조드렸죠? 여러분들 단어 정리하시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틀렸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계획들 설명드렸으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도 저랑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